미술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강릉 시립미술관을 찾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인 그래피티 전시회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4인의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 40여 점이 강릉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 전시는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미, 실로, 스톤낫, 오리지널 펑크 작가이고요. 그래피티 작품들은 레커 스프레이를 주 재료로 한 평면 설치 그리고 디지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벽에 긁어서 그린 그림이란 뜻으로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리 예술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니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로 약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에 낙찰된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을 오마주한 스톤낫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실로 작가의 작품은 강릉 사투리, 관노 가면극, 힙합 비보잉을 주제로 강릉 고유의 지역성과 힙합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오리지널 펑크와 미미 작가 역시 각각 미국의 거리 문화와 작가의 시그니처 캐릭터를 통해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젊음으로 상징되는 문화인 만큼 젊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피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데요. 주제를 하고 있고요. 일단 힙합하면 비보잉이 있고요. 그리고 랩하는 게 있고 디제잉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래피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주제가 제가 원래 길 가다가는 그래피티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그래피티를 본 건 처음이고 여기에 있는 네 분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색을 참 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피티 하면 평면 작품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최근에는 설지 작품, 디지털 페인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This is a very interesting exhibition. It's lovely. Every details on the pictures are very interesting. They have any meanings behind it. And all the colors, all the black colors, it's so interesting and I love it. It's lovely. 직접 그래피티를 체험해 볼 수 없지만 그래피티의 느낌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전시 포스터에 색을 입히는 컬러링 체험입니다. 그래피티 전시를 보고 이렇게 체험도 해봤는데요. 강릉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래피티 전시회,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자유와 상상이 그려낸 그래피티 문화와 수준 높은 현대 미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